경기도 의정부시에 부용천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직접 팔을 걷어 붙였는데요. 정우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뜨거운 6월 한낮, 아이들이 부용천으로 모였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마을 하천 살리기에 참여한 아동, 청소년 씨앗 봉사단입니다. 의정부에서 활동하는 씨앗 봉사단은 아동, 청소년, 성인으로 구성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 공익 활동을 실천합니다. 저희 씨앗봉사단대에 그 레인보우라는 학생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이제 매월 봉사 안건에 대한 회의를 해서 이번 6월 달에는 이제 환경 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저희 의정부 내에 있는 부용천에 미나리를 심는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용천에서 개천 주변 쓰레기 줍기를 마치고 물속으로 갑니다. 부용천에 들어가서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미나리를 심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모판 위에 미나리 덩어리를 덥석 집어 물속에 꼭꼭 눌러 심습니다. 물이 깨끗해지라고 주문을 걸고 있는 듯합니다. 지구 온난화와 같이 지구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환경 보호는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과 저희 모두 지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봉사를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씨앗봉사단을 통해서 많은 경험도 해보고 뿌듯하고 제 자신이 대견스러워요. 휴일인 오늘도 환경 사랑을 실천하는 아이들은 그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부용천은 씨앗봉사단이 지킨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